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언제 먹느냐? 주로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회복되는 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밤에도 조명이 이렇게 막 밝다 보니까 수면 시간 자체가 많이 짧아졌죠. 근데 수면 시간을 아무리 길게 늘리려고 해도 중간에 깨가지고 수면을 방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뭐 화장실 간다고 이제 뭐 깨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수면이 내가 자고 싶을 때못 자는 거, 또 자다가 중간에 깨는 거,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 이럴 때 항상 내 몸은 문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방암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게 수면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또잘 만들어져야지 돼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또 뇌에서 잘 사용이 되려면 장이 편안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장이 편안해져야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고,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항암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게 잘 만들어져야지 수면을 잘 자는데, 거꾸로 가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멜라토닌이 잘안 만들어진다는 거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고, 장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면은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이제 공연은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꼭 이제 뭐 유방암, 아니면 좀더 넓게는 암, 좀더 넓게는 뭐 질병에 대해서 내 몸이 회복하는 시간 자체가 일단 없어지고,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원인 교정은 이 식습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몸을 가장 급속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제를 혼자 스스로 뭔가 교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한데, 먹는 음식은 내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의 결과만 있으면 내가 힘을 내고 다시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사실 본인도 정확하게 알수 없고,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또알 수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하지만, 저희 병원에 오는 사람들 똑바로 서서 사진을 찍으면 다 삐뚤삐뚤하게 생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결국은 먹는 걸로 많은 부분을 바꿔야지 되고, 실제로 그걸 바꿔서 내 몸이 좀더 건강한 상태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70점, 80점까지는 먹는 걸로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암 세포 중에서는 포도당을 먹지 않고 케톤이라는 다른 걸 먹고 사는 암 세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이 포도당이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게 조작을 하거든요. 그럼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인슐린을 조작할 수 있는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여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식단을 분석해 보면 탄수화물이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단백질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한 10%에서 한 15%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언제 먹느냐? 주로 간식과 야식을 먹을 때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야식으로 먹는 거, 또 내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이제 줄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 자체가, 칼로리의 비율이 올라가게 돼요. 이 자체를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식단이 단백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암이 걸릴 정도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백질은 소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 중에, 식재료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단백질을 많은 양으로 섭취를 하기보다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저절로 지방의 비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단에서 이제 구성을 봤을 때 탄수화물 비율보다 지방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됐을 때가 바로 이제 저탄고지의 시작이다. 이게 암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탄고지 이러면 한때는 삼겹살 다이어트, 그래서 뭐 고기에 붙어 있는 뭐 지방도 먹고, 거기에 또 커피에도 버터를 넣어서 먹고, 고기 구울 때또 버터를 더 넣어서 먹고, 올리브유를 막 퍼먹고, 샐러드에 왕창 뿌려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탄고지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을 때도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의 개선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런 이제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좀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바른 저탄고지의 개념을 알아가시면서 저탄고지가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먹는 식단 중에 주로 즐겨 먹는, 또 간식으로 먹는 그런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됩니다. 이네 가지만 잘 조절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저탄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밥입니다. 쌀밥을 안 먹어야지 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잘 드신다는 것은 내가 간식으로 먹는 것을 주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참으로 먹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식사로 먹지 않아야지 되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형, 그러니까 이 동양형 패스트푸드에 해당이 돼요. 뭐 국수 금방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전 부쳐서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과 지방이 같이 붙어서 이제 먹을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식사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고 깔끔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일 조심하셔야지 되는 것은 내가 간을 잘 맞춰서 먹는 음식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중요하고요. 소금과 탄수화물이 붙으면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은 지방하고 같이 붙어도 또 문제가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밀가루를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밀가루로 굽는 거, 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짜게 먹는 사람이 과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비만으로 갈 가능성,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소금을 적게 먹고 지방을 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지방을 안 먹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탄수화물이 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걸 제한한 내가 식단을 먹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거죠.